안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마련된 채용 박남 회장.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내 우수 중소기업 50여 곳이 모였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1대1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인재 찾기에 한창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채용이 되더라도 또 이직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현장에 와서 면접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가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원하던 구직자들도 현장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와중에 오늘 안산에서 취업 박람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생각보다 제가 저에게 맞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시흥시, 안산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용 박람회입니다. 안산 시흥 지역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그 빈 일자리를 우리 이 지역 시민들로 동기를 부여해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은 천여 명. 취업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취업시장에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